자, 그럼 출발합니다.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. 어디 보자. 그럼 또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. 우리 여기, 우리 허마, 이 쓰레기 같은 놈아, 이 형아 또 탔네. 아까 여자를 얼굴 보고 안 잡아주던 그 아저씨네. 아니, 뭘 또 탔어요. 아니, 어디 이럴 거면 그냥 타지를 말지, 그냥. 아니, 그리고 여기 하와이안 남방 입은 이 총각은 도대체 왜 데리고 온 거예요? 아무 의미도 없는데, 이 사람은 도대체. 아,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하와이 보내지, 그냥. 어? 자, 여기 우리 초록색 머리 아가씨랑 우리 이쪽도 이렇게 살짝. 여기 둘이 친구예요, 우리 초록색 머리랑. 그 옆에 있는, 야, 얘 친구가 아니라 조카 아니야, 얘. 이 바닥에 다리 안 다는 거 보니까 얘 키핑 50 안 되네. 아니야, 안 다는 거야. 어디서 밑장뺑이를 하려고 그래. 빨리 다시 뒤로 가. 이게 어디 바닥에 다리 달라고 군뱅이를 앞으로 빼고 있어. 몇 살이에요, 여기는? 20살? 21살? 아니, 21살인데. 갑자기 왜 한 살은 왜 줄였어? 어차피 21이나 20이나 뭐가 틀려. 중요한 건 키가 150이 안 넘는다는 건데. 다음에 올 때 아빠 손잡고 와야 돼. 우리 키 150 안 되면 탑승 안 되거든. 보호자 동승이 원칙이야. 누가? 그 옆에? 아니야. 친구지. 걔가 어디 봐서 보호자지? 다음엔 아빠 손잡고 와. 아니, 근데 어떻게 바닥에 다리 안 닿는 거 봐. 아우, 귀여워. 진짜. 아, 얘 왠지 일어나면 더 귀여울 거야. 아, 이거 봐. 애가 섰는지 앉아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. 일어나도 얘 얼마나 깜찍해. 이런 애들 좋아. 요정 같아, 요정 같아. 그 옆에 그 미친 아가씨들은 조심해야 돼. 우리 요정. 알았지? 그 발차기에 너 맞으면 너 큰일 난다, 진짜 너. 이 언니 발차기에 맞으면. 자, 여기 우리 남학생들도 이리와. 하여튼 요 말 안 듣는 것들 아주 그냥 아주 다 떨어뜨려야 돼, 요것들. 이리와. 오늘 아주 잘 걸렸어, 니들. 형이 이제부터 정신개조를 가져줄게, 이리와. 야, 그 옆에 그 언니는 신경 쓰지 말고, 이리와. 그렇지. 야, 거기 가만히 있어. 내 아주 이 하얀색 이 옷을 내가 아주 검정색을 만들어 버릴 거야, 아주. 요 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 돼, 아주 이 옷, 그냥. 그래야 다시는 엄마 아빠가 저런 옷을 안 사주지.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우리 거기 우리 검정색 남학생도 괜찮아? 아니, 갑자기 얘가 멘붕이 왔어. 그러니까 그냥 PC방 갔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. 자, 우리 여기 문 옆에 우리 두 분도 만나러 왔어요. 혹시 여기는 커플인가요? 거기 커플? 근데 여자분을 챙기셔야지.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뒤에를 이렇게 꼭 잡고 있어요. 그래, 아이, 진작 이런 것 좀 해주지. 여자친구 되게 좋아하잖아요. 명품 가방 이런 거 사줘봐야 들고 도망가 밖에 안 가. 요런 거 해주시라고. 이제 여자친구 표정 막 겁나 행복해 보이잖아. 저봐. 아이, 얼마나 좋아요. 아이, 진작 이런 것 좀 해주지. 아, 좀 잘 좀 잡아봐요. 아이, 진짜 답답해 죽겠네. 안 되겠어. 우리 형아, 손 좀 반대로 바꿔봐요. 아니, 그 왼손을 뒤에 잡고 오른손으로 잡아봐요. 빨리 오른손으로 잡아. 그래, 아, 이거 봐봐. 야, 이제 여자친구 표정 봐봐. 저 봐봐, 빨리 봐봐, 봐봐. 아, 이렇게 행복한 걸 왜 안 하고 있어요? 진작 했었어야지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만나서 반가워요. 뭐가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많이 떨어? 이 뭐야? 아, 깜짝 놀랐네. 누가 이렇게 동전을 많이 들고 타신 거예요? 아, 이번에 여기 만날 차례인데. 또 여기 또 아가씨들끼리 외로우신가 보네. 아, 아주 신났네. 둘이 겨드랑이 만지면서. 아, 변태 같은 것들 진짜. 아, 이거 어디 총각들이라도 좀 나. 아니, 나 이 총각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얘 여자를 안 잡아준단 말이야, 이 사람들은. 잠깐만 기다려봐요. 많이 외로워 보이시는데. 아니, 거기서 그러지 말고 일리 좀 와봐요. 빨리 이리 오세요. 그 여자들이 겨드랑이 만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요.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냥 빨리 와요. 친구가 가재잖아요. 좀 빨리 이리 좀 와요. 혼자 보내지 말고. 하늘쌤 오라버니, 이게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. 빨리 잡아. 빨리 잡아줘. 빨리 잡아줘요. 여기 중딩들 얘네 떨어지잖아. 얘네 떨어지기 전에 잡아줘야 된다고, 얘네. 아, 나 저 샤넬 쟤 또 나오네. 너 거기 나오지 마.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니까 그거. 여 우리 하늘쌤 마스크 형아. 야, 이런 나쁜 놈을 봤나. 아니, 아까 그 아가씨들은 한 명도 안 잡아주더니 이 아가씨 이렇게 또 잘 잡아주네, 이 나쁜 사람이. 자, 이쪽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두 분도 만나러 왔어요. 거기 우리 안경 쓰신 분이랑 그 문 옆에 거기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? 거기 둘이 커플이야? 아, 둘이 커플이야, 니네? 아, 거기 총각 몇 살인데요? 손가락으로 소리 안 들려요. 13살? 13살? 아, 18살? 아우, 깜짝이야. 야, 13살이야. 깜짝 놀랬잖아, 야. 야, 그럼 여자친구인데 빨리 잡아줘. 여자친구 안 잡아주면 어떡해.
여기 옆에 이상한 누나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이런 거 교과서에 없는 거야. 이것들이 그 옆에 애들 야 그 옆에 중딩들 배운다고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.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얘들 때문에. 아니 도대체 놀이기구를 왜 이렇게 옆에 중딩들 배운다고 둘이 그 자세 이상하다니까 니네.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아 이렇게 힘들면 그냥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누워서 자는 걸까. 얘는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주. 야 진짜 멀리서 보면 여기 정신병원인 줄 알겠다 정신병원인 줄 알겠어. 이게 뭐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저 X야 인사드려요. 참 진짜 아주 그냥 오늘도 월미도는 평화롭구나 평화로워. 자 빨리빨리들 앉으세요. 또 이제 마무리 또 정리해야 되니까. 어우 우리 한혜쌤 오늘 안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 가디건 언니 잡아주네. 아가씨 영광인 줄 알아요. 아까 저 남자한테 여자를 3명을 보내주는데 한 명도 안 잡아줬단 말이야 얼굴 확인하고. 야 근데 이번에 얼굴 확인하고 잡아줘. 야 아, 저렇게 엄마 같은 이모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. 아이고 이 진작 얘기를 하지. 자 힘들었어요.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. 자, 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. 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다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중딩들 수고 많았어. 아 진짜 쟤네 어떡하냐. 아 넌 거기 또 왜 올라가 있어. 이게 무슨 침대니 이게 침대. 아 좀 내려와. 거긴 왜 올라가 있는 거야. 옆에 커플 데이트도 못하게. 아 진짜 니네 정말 도움이 한 개도 안 되는구나. 도움이 한 개도 안 돼. 그 옆에 커플 데이트 해야 되는데 니네 때문에 못했잖아 못했잖아. 자 우리 여기 우리 황투색 아가씨랑 우리 여기 두 분도 만나러 왔어요.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. 아 여기 커플이 아닌가? 아니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. 아 이제 마지막인데 좀 잡아주셔도 되는데. 어 거기 우리 줄무늬 언니 죄송한데 그 잡아준 사람 그 옆에 그 안경 쓰네 걔 아니에요. 그리고 아니 아니 그 거기 젊은 애 걔 아니래. 아이 저 아이 아이 그 왜 겨드랑이에다 헤딩을 하고 그래요 이 아가씨가 우리 아가씨. 그쪽 나 그래 이쪽이에요 이쪽. 그래 딱 봐도 연령대가 여기자. 아이 어디 올라가요 이 사람. 만난 지 이제 1분밖에 안 됐는데. 자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.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, 우리 타신 쪽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즐거운 휴일들 함께 하세요. 안녕히 들어가세요. 반대쪽이에요. 자, 이번에 좀 학생들보다는 좀 가족적인 느낌이네. 어? 여기 세 분도 가족인 것 같고요. 여기도 커플인 것 같고 여기 홍아들은 관계가 친구예요. 친구 두 분이 친구. 아, 이렇게 두 분이 오셨어요. 어, 여기 옆에 두 분은 커플이신가요? 어, 여기 보라색 마스크 여기 두 분도 커플? 아니 아가씨 너무 안 부끄러워하셔도 돼요. 아 이거 제가 나쁜 놈도 아니고 저랑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? 아니 왜 둘이 커플인데 그냥 어 저희는 커플이에요 얘기하면 되지 왜? 어, 혹시 뭐 언니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? 예. 아, 아니죠? 아, 그래 아, 제가 더 놀랬잖아요. 혹시 전화 좀 말고 또 다른 남자 있는 줄 알고 더 놀랬잖아요. 자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이렇게 살짝 자 우리 뭐 머플기니까 어,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. 어, 여기 우리 반바지 입으신 두 분은 엄마랑 딸인가요? 아 옆에 따님이에요. 아이 어머니 아이 딸을 미용실을 보내야지 왜 이발소를 보내냐고. 애 머리 봐봐요 이게. 아이 우리 집에 있는 뽀삐랑 똑같잖아 이거. 애견센터 머리지 어머니 이게. 아이 이쁘죠 학생을. 아이 그러면 걔 겨드랑이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. 야 너희 엄마가 너 안 좋아하나봐. 너 무슨 안티니 너희 엄마가? 어? 아니 여학생을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어머니가 원래 꾸며줄텐데. 아니 어머니는 이렇게 이쁜 거 입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댕기면서. 아니 걔가 원래 보이시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? 아 원래 보이시한 걸? 거봐 딸은 아니래잖아요. 이거 엄마 생각이래 엄마 생각이. 혹시 딸 미안한데 네가 첫째니? 아 그래서 그런 거야. 엄마는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넌 아들처럼 키우는 거야 야. 혹시 밑에 동생도 있어? 여동생이야? 남동생이야? 걔는 혹시 되게 이쁘게 막 아기자기하게 꾸며주지 않니? 그지 그래 야 그럼 엄마 이기적인 거래 이리 와. 아니 이 따님을 이렇게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키워주셔야지 그냥. 어 한참 예민할 나이인데 그냥. 어 딸 미안한데 아저씨 아직 그 오빠들 둘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확인 안 해봤거든? 야, 거기 가면 안 될 수도 있어. 거기 일단 가지 마봐. 거기 잘생긴 오빠가 아니라 이쁜 오빠 있어 이쁜 오빠. 어?
야, 심지어 너, 야, 저 오빠가 너보다 이뻐. 야, 거기 가면 안 돼. 아, 여기 우리 가족분들도 만나러 왔습니다. 우리 여기 세 분도, 자, 이렇게 살짝. 어, 여기는 혹시 아버님, 어머님, 따님인가요? 아, 이렇게 세, 아, 그래서 딸이 지금 엄마 치마를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? 아버님,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. 야, 딸, 네가 엄마를 가려주면 안 돼. 아빠랑 빨리 자리 바꿔. 아니, 아빠 다리 짧아서 거기까지 두 명 안 돼. 빨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, 빨리. 아니야, 네가 엄마 안 지켜줘도 돼. 아니, 이 고사리 같은 다리로 엄마를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. 야, 너 이거 아저씨가 한 방 빵 튀기면 그냥 저기 영종도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. 알았어, 안녕, 나도. 아니, 갑자기 인사를 하네, 얘 바꿔줄게, 이리 와. 어, 아저씨가 얘기했지. 요거 한 방이면. 어, 요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난다고, 요거. 거봐, 너 못 도와주잖아. 빨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줘. 어, 빨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줘. 아빠 이쪽으로 좀 오게. 그렇지. 야, 빨리, 아, 야, 너 비겨봐. 얘 왜 이래. 야, 좀 아빠랑 엄마랑 좀 데이트 좀 하자, 데이트 좀. 그냥. 어, 우리 아빠 다리 짧고 그냥 엄마도 거기 넘어가고 싶다는데. 어머니 안 되겠어요. 제가 어머니를 넘겨드릴게요. 그 딸을. 그렇지 그렇지. 거기 건너가세요. 따님 옆에서. 거, 그렇지 건너가서. 봐봐. 야 봐봐. 너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요. 이렇게. 네가 거기 막는다고 엄마 아빠가 안 만날 줄 알았지? 아버님 제가 자리 바꿔드렸으니까 이제 빨리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. 전 아버님 믿고 그쪽으로 보내드린 거예요. 어? 딸, 이제 잠깐만 눈 감고 있어도 괜찮아. 혹시 우리 딸 동생 있어? 너 혼자야? 혼자니까 되게 외롭지? 그치? 동생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? 아니야, 동생 필요 없어? 너만 있으면 너 완전 이기적이구나. 아, 왜? 좀 기다려봐봐. 아저씨가 좀 도와줄게. 우리 아버님 이제 옆에 우리 와이프분 좀 신경 좀 쓰세요. 자, 우리 여기 커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쪼끼 커플 만나러 왔어요. 어, 여기도 빨리 여자친구 좀 한 번만 잡아줘요, 이 치사한 사람아. 아, 진짜 다리 진짜. 아니, 그 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요? 그 왼손 한번 나와. 아니, 그래, 아니, 좋은 거 있잖아요. 아니, 도대체. 아니, 그거 말고 오른손을 뒤에 딱 잡고 왼손을 나와요. 그렇지, 왼손으로 안아줘봐요. 그래, 이게 좋잖아요, 이게. 아, 이런 거 빨리빨리 하셔야지, 이런 거. 데이트 잘해요. 그 옆에 우리 친구들 얼마나 부럽겠어요. 여기 우리 남자 두 분 얼마나 부럽겠어요. 이 커플들 사이에 앉아갖고 얼마나 부럽겠어 그냥. 오,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빨리 홍화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? 아, 그렇지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 양옆에서 이런 거 해야 돼요. 그래야 저 가운데 총각들이 뻘쭘하지. 아, 우리 총각들 아무리 봐도 자리를 잘못 앉았어. 자, 우리 여기 우리 보라색 커플도 만나러 왔어요. 어, 여기도 빨리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? 아, 진짜 오늘 남자들 영 현찮다, 진짜. 아, 야, 나 같았으면 그냥 여자친구를 그냥 온몸으로 잡아줬었어요. 야, 잠깐만. 야, 저기 너무 밀리는 것 같은데. 오, 그렇지. 아니, 꼭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흥미진진해, 이렇게 그냥. 진짜 좀 흥미진진하면 얼마나 좋아, 그냥. 어, 어머니, 어디 가요? 어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 또 왜 거기 커플석에 앉아요? 왜 거기 안 돼요, 어머니? 아니, 어머니, 거기 지금 둘이 데이트 중이에요. 어머니, 거기 방해하시면 안 돼요. 아니, 그 따님 쓰레빠는 왜 들고 가갖고 그냥 애 그쪽으로 쫓아가게, 그냥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. 아, 잘 됐다, 이제. 거기 우리, 여기 아가씨들. 또 거기 잘생긴 총각 하나 있고, 우리 이쁜 총각도 하나 있는데, 어떻게 우리 ED 미팅 안 할까요?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딱 봐도 얘네 옷 스타일 보니까 얘네 중딩 아니면 고딩인데, 얘네. 어, 옆에, 그렇지, 언니들 간다. 거기 우리 잘생긴 총각! 조금만 기다려봐. 형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볼게. 언니, 그 여학생 좀 놔줘요. 좀 놔줘. 걔 궁뎅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, 언니 때문에. 좀 놔봐요. 걔 끌어안지 말고. 그래, 우리 원피스 언니를 옆으로 보내줘야지. 자,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, 우리 여기, 우리 커플들도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. 우리 다음에 꼭 뭐 사람 없을 때 좀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요? 아, 진짜 사람 없을 때 만나면 대화도 오래 하고 진짜 좋은데 하필 이렇게 사람이 제일 많을 때 꼭 사람이 몰리더라. 어? 어머니 죄송해요. 뭐 따님이랑 잠깐 바닥 체험 좀 하고 계세요.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. 자,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.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해드릴게요. 자,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. 자, 좋은 마음들 함께 들어가세요. 안녕히 들어가세요. 땡큐. 반대쪽.